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오전 시간을 맞이해서 한번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장은 시작했는데 주가가 아주 흥미롭게 지금 또 어제와 비슷한 또 현상을 보였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것 같아요. 코스피가 한 1.5% 빠졌다가 지금 한 1.3%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현재 한 2,708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한 2,669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좀 팔고 있어요. 외인들이 한 1,280억 정도, 기관들은 1,438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한 1.06%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기관들이 한 207억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쭉 볼까요? 지금 보니까 코스피는 거의 다 파란불이에요. 어제랑 거의 비슷하네요. 똑같이 파란불로 지금 시작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한 73,000원 1.6% 빠지고 있고요. LG엔솔이 한 1.5%, 하이닉스 1.1%, 우선주 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한 2% 빠지고 있고요. 삼바는 0.1%, LG화학 3%, 그리고 카카오가 0.8%, 현대차 2.1%, SDI 1.6% 정도 현재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빠질 땐 또 시원하게 빠지고 또 오를 땐 오르는데 하여튼 지금 또 보니까 HMM이 좀 오르고 있네요. HMM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지금 현재 보니까 오르는 종목은 LNF 정도 한 1.6% 정도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약보합이네요. 한 0.06% 정도 약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들은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거의 보면 상위 종목들은 현재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현재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군사 개입을 명령했다. 개입을 명령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전쟁이 현실화되는 분위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이미 시장은 이런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을 해버렸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대통령이 날로 휴장했죠. 휴장한 가운데 그 러시아 증시는 전쟁 우려를 반영해서 13% 떡나겠다. 러시아는 13% 떡나겠어요. 야, 푸틴이 이렇게 러시아 시장 다 죽이면서까지 전쟁을 해야 하나? 만약에 한다면은. 하여튼 그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위축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음 달이죠. 미국의 금리 인상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이날 국내 증시는 또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하는데 역시나 하락세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지난해 그 4분기 실적 시즌 그 종방부에 진입함에 따라서 실적과 그 펀더멘털보다는 매크로 쪽이죠. 매크로와 국제정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싸가지고 러시아 서방국가 간 갈등이 시간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고 이날 코스피도 지정학적인 긴장 극대화로 인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것 같다.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러시아가 그 러시아 증시를 보면은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한 배경에서 보면은 그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의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될 것 같아요. 이제 제재 시작 들어갑니다. 그럼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공격을 위해서 자체 핵무기 개발을 계획 중에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그 자국 주변으로 서방 국가 군대 배치를 금지하라고 이제 주장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일에 보니까 도네츠크 인민공화국하고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등 그 친러 분리주의 국가에 대한 독립을 승인을 합니다.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 반군을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시사를 한 겁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 뭐냐? 현 시점에서 그 동부의 그 돈바스 지역에서 그 국지전이 극칠 것인지 아니면 혹은 서방 국가까지 개입하는 전면전 형태로 진행될지 여부예요. 그래서 주요 외신 매체에 따라서도 푸틴의 그 평화 유지군을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동부 돈바스 지역에 진입한 것을 명령한 것을 전해지는데 그 러시아하고 그 서방 국가 모두 무력이 아닌 그런 외교적인 그런 해결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전면전으로는 격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근데 상황이 약간 수시로 이제 급변하는 만큼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은 금융시장이 현재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약간 돌출됐다는 거예요. 약간 플러스 됐다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보면은 에너지 가격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공급되는 그 천연가스의 40% 중 3분의 1이 우크라이나 이거 파이프라인을 통 거예요. 그래서 유럽 지역의 천연가스 재고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어요. 또 일부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그 에그플레이션도 우려되고,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수출의 12%야, 12%. 옥수수는 16%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단기적이고 매우 제한적이다. 뭐 그렇게 보는데, 통상적으로 지정학적 위기 발발할 때마다 목격했던 그런 금융시장이 한번 충격 갔다가 뭐 정책을 대응하고 다시 위험자산의 급반등 패턴이 나타나기는 약간 뭐 어렵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러시아는 조용한 전쟁으로 초기 상황을 주도하려고 의도하고 있어서 전면전 가능성은 낮고, 금융시장도 전쟁 우려를 선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면전 여부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약간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각국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서 긴축으로 선회하고 있고, 그 위기에 따른 그 재정정책 가동 여력도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될 경우에는 기존의 그 긴축 기조가 다소 약간 누그러질 수는 있는데, 당장 그 통화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기는 힘들고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시장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사태, 그 전개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이다. 인플레이션. 그 경기 상황은 그 성장률 둔화로 외부 충격에 그 대한 내성이 약간 다소 약화됐는데, 인플레이션하고 파급력에 큰 문제가 없다면은 뭐 글로벌 경기는 약간 지정학적인 위험을 극복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푸틴이 계속 장난질을 하네 보니까. 조용할 듯 하면은 또뭐 진입 명령 때리고 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가지고 노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많이 위축이 돼 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지금 상황은 좀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72,900원, 800원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지금 볼 때는 한2% 정도 또 빠질 것 같아요. 오전에는 또 오후 되면서 어떤 또 스토리가 전개될지, 어떤 뉴스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또 어제처럼 또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현재 외국인들은 한 30만 주 정도 현재 다시 매도로 들어갔습니다. 어제는 매수했는데 오늘은 좀 매도로 돌아갔고요. 지금 보니까 또 외인 기관들은 JP 정도만 사고 있고, 뭐 CT 팔고 있네요. 18만 주, CS 10만, CL 6만 1천, 모관은 5만 2천 팔고 있어요. 그 우선주도 보니까 현재 66,500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6,500원. 1.04% 정도 진짜 빠지고 있다. 지금 우선주도 현재 조금 빠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주 매력적인 구간인데, 오늘 그 푸틴의 또그 이야기, 푸틴 소식 때문에 그랬는지 사람들이 좀 위축돼 가지고 매수하기가 좀 꺼려질 때할 겁니다.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외국인들은 한 6만 5천 주 정도 지금 현재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UBS가 좀 사고 있는데, 찔끔 사고 있는데, 맥쿼리가 좀 팔고 있네요. 한 5만 1천 주 정도, CL이 18,000, CS 5만 1천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또 마찬가지로 어제 마찬가지로 또 오전에는 쭉 빠졌다가 오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또 소식이, 어떤 소식이 또 들려올지 모르겠는데, 또 푸틴이 뭐 진군 명령했다가 다시 또 후퇴 명령을 하면 또 다시 주가가 또쭉 올라가겠죠. 하여튼 참 갖고 노는 것 같습니다. 아참 한마디로 욕 나오죠, 쌍욕 나오죠. 도대체 이놈 뭐 하는 놈인지. 아니 자국 증시도 개박살 내놓으면서까지 이렇게 전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무슨 뒤에 속셈이 있는 건지. 아 웃겨요. 지금 보니까 막 석유, 가스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약간 급등을 할것 같아요. 급등을 할것 같다. 하여튼 재미있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빨리 이게 전쟁 관련된 문제 이야기도, 이런 스토리도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또 내성되겠죠. 그러려니 할 텐데 아직은 좀더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믿고. 하여튼 진입 명령을 했으니까
공격 명령은 안 나왔죠. 공격. 아직 공격까지는 안 나왔어요. 진입이야, 진입. 진입까지 나왔으니까 차후 한번더 살펴보자고요. 하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관망해도 괜찮습니다. 참고하시고